아유, 왜 이렇게 많이 네,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거는 조그만 건데 행복해졌다. 친정에 왔다 가는 기분이에요. 아유, 늘 전화 통화하고 서로 떨어져 있어 전화 통화 자주 하고 친구 이상이죠. 영친이에요. 영혼의 친구. 친구 영애 씨도 짧은 시간이지만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간다. 시골의 어둠은 깊고 일찍 찾아온다. 체험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라 농장이 더 썰렁하다. 네, 내일 아침에 또 염색 체험해야 돼서요. 다 뒤집어서 나갔고. 아드님하고 오늘 또 못 주무시네요. 네, 아이들하고 잔대요. 아이고, 무서우네요. 그냥 지일이 따로 있으니까. 그냥. 사실 희숙 씨는 시골에 내려가자는 남편의 제안에 잠도 못 자고 생벽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 체험 농장을 시작하고부턴 희숙 씨도 좀 달라졌다. 인생의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한 것이다. 다음 날. 이거 완전 익었다. 우리 손자야. 대추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과자는 비켜놓고 막 이걸 좋아하더라고. 막 고구마, 대추 뭐 걔도 토종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도 이걸 막 달다 하면서 막 몰래 와서 하나 따먹고 갈 줄 알았더니 뭐 오면 가면 관심이 없네요. 어른들 같았으면 이거 저부터도 하나 따먹고 싶거든요. 아, 달아. 할머니 마음을 손자는 알까? 아이들이 염색 체험한 손수건을 거들어온 진수 씨. 했어. 뭐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다. 아이도 낳고 한 가정의 가장인 아들이지만 엄마 눈엔 어여쁜 자식일 뿐이다. 엄마 안내를 해도 돼? 예. 야, 진수야. 이럴 수가. 야, 이거 참. 이럴 수가. 주경이만 줬지 넌 안 주잖아 엄마. 아니 이게 얼마만에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생일에는 맨날 주잖아. 떡 좀 이렇게 갖다 먹지. 갈게요. 네, 쉬세요. 네. 아니요, 평생 잘 안 주는데 생일 같은 거나 챙기죠 뭐. 근데 그냥 오늘 주고 싶어서 줬어요. 수고했잖아요. 어제 오늘. 시골로 내려간다는 부모님이 처음에는 걱정이 됐다는 진수 씨. 재밌게 즐겁게 잘 사시니까 예 뭐 저 뭐 좋아요. 또 부모님 또 여기 사시니까 시골에 사시니까 또 저도 시골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잘 쉬다 가고. 아들은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멀리만 가지 말라며 당부했다고 한다. 걱정과 달리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는 부모님을 보면 안심이 된다. 하루라도 소홀하면 티를 내는 게 농산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말이나 돼요. 올해는 고추 농사가 풍년이다. 오늘 바구니 하나만 줘요. 고추잎을 나 오늘 좀 따게. 고추잎이 이거 새순 나온 거 너무 아까 이거 김치 고추잎 김치 영양 덩어리인데 고추는 아무나 따도 되는데 고추잎은 내가 좀 봐서 따야 되기 때문에. 여보 이거 던져요. 나 빨래 널고 내려가서 닦아야 돼. 네. 그리고 얘를 따줘야지 자꾸 막 무성하게 자라면서 양분을 일로 떨어뜨리면 또 고추도 빨리 안 붉고. 체험객이 한번 다녀가면 일감이 늘어난다. 한규 씨가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넣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을 하는 부부. 서로의 말없는 내조가 환상의 궁합이다. 아무나 하는 거지 뭐. 가을 볕에 빨래도 금방 마를 것 같다. 누구나 꿈꾸는 전원 생활. 누군가에겐 그 꿈 같은 생활을 접어야 할 때가 있다. 나는 고추니 이게 너무 이거 이쁘잖아. 그래서 이거 따다 이제 나무래 잡수라고 전화했더니 아, 금방 가는 거 아니고 11월. 아유 11월이면 금방이죠. 지금 10월이니까 금방이지. 내가 요즘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마실도 못 가네. 공기 좋은 생각하면 여기 있어야 되고 애들이 자꾸 엄마 나이 먹으니까 걱정돼서 자꾸만 그냥 애들이. 예, 그러시긴 해. 워낙들 잘하니 뭐 자손들이 그냥. 그래서 그 개들이는 중간으로 가. 의정부로. 딸은 여기 살고 내 집은 여기고 걔는 저쪽이고 아들 내 집 중간으로 가운데로만 해가면. 가장 저기 유일하게 다니는 댁이에요. 편안해서 그냥 도시에서 이사 오셨었는데 저보다 먼저 오셨죠. 근데 자손들 옆으로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화 받고서는 아이 맥이 쫙 빠지는 거야. 시골에 정착하기까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정을 쌓았던 할머니가 다시 도시로 나간다고 하니 부부는 아쉽기만 하다. 아, 나 또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아? 답답해? 글쎄, 답답하지. 아니, 그냥 저걸까 말까 하다 그냥 애들이 자꾸 또 오나 그래서 그냥. 다음날 하룻밤 불려놓았던 콩을 삶으려는 한규 씨. 청국장을 만들 모양이다. 부부의 청국장 맛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그냥 집에서 해먹다가 우연찮게 이제 사람들이 왔다가 맛보고 자기한테도 좀 팔라고 해갖고 지금은 이제 아름아름으로 해갖고 이제 청국장을 이제 달라고 그러면서 주고. 농사 짓는 걸 좋아하는 남편과 음식하기를 좋아하는 아내가 가마솥에 두부를 만들고 청국장을 만들어 이웃과 나눠 먹은 것이 소문이 난 것. 콩이 끓기 시작하면 은근한 불에 콩을 노골하지게 삶는다. 늙기 쉬우니 불 앞에 앉아 지켜보면서 서너 시간 삶아야 콩빛이 붉어지고 단내가 난다. 어제 딴 고추잎을 절이려는 희숙 씨. 저녁 나절 고추잎을 다듬었다. 삭혀서요. 김치 담글려. 아, 너무 좋으네요. 가을에 담은 고추잎 김치는 담아놓으면 별미이자 겨울철 큰 반찬이 된다. 이 고추잎 자체에는 그 뜨뜨한 맛이 있어요. 씁쓸한 게를 빼내요. 이렇게 해서 우러나면 깨끗이 헹궈서. 시골에 오고 TV도 인터넷도 달지 않았던 부부. 지금은 체험 농장 운영 때문에 인터넷을 설치했다. 도시에선 스포츠 트레이너였던 한규 씨. 남편은 일하랴, 아내는 아이들 돌보랴, 여느 도시 부부들처럼 바쁜 일상을 보냈다. 헬스클럽 운영하실 때는 서울에서 혼자 거기 다셨다면서요? 그렇지, 혼자였지. 어땠어요? 잘 됐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좀 괜찮았었는데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 IMF 위기로 관원도 줄기 시작했다. 농촌의 일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부부는 하루 일과에 대해 의논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이다. 아침 먹기도 무서워야 돼? 나 거의 말로 이제 망둥이 한번 붙다고. 깨도 털어야잖아. 그러다 보니 자연히 부부간의 대화도 많아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쁜 거예요. 해는 짧은데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될지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자연히 다툴 일도 사라졌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부부가 그린 노후였다. 아니 우리가 1년 먹을 게 한 20초 돼야 먹는다고. 논농사와 밭농사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보이되지
근데 밭농사는 규모가 크면은 노동이 되면 안 되고 체험이 좀 낫지 그래도. 농사만 잡고는 뭐 어렵고. 아이, 처음에야 뭐 한 발 들여놓고 한 발 내놓고 그리고 솔직히 그랬어요. 시간만 나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2, 3일씩 진짜 심하게는 3, 4일씩 있다 오면 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가서 친구들 시커 만나고 어디도 다니고 오라고. 결국은 남편의 의사에 따르는 게 가정이 편안하겠더라고요. 이거 저 청장 띄울 때 쓸 거예요.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한 한규 씨는 결혼 초 부모님의 만류에도 육계 농장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험 부족으로 출하 시기를 맞추지 못해 사료값을 대느라 허덕였다. 의욕만 앞서고 꿈만 갖고 시작했던 첫 귀농 생활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다. 미련이 많았던 탓에 두 번째 귀농은 한규 씨에게 있어 더 애틋할 수밖에 없었다. 볕집에서 주인이 나와갖고 뜨지. 겨울철엔 한 3일, 3일 반. 여름엔 하루 정도. 여자통 한 이틀. 볕집을 콩 사이에 넣은 뒤 보자기로 잘 덮는다. 뜨끈한 황토빵 아랫목에다 놓고 이불로 여러 번 덮어서 2, 3일 발효를 시키면 구수한 청국장이 될 것이다. 농산일을 배우고 익히며 새로운 황혼을 그려온 부부. 이제는 성공한 귀농인으로 인정받았으니 한규 씨도 마음의 짐을 덜었다. 가을 볕에 모든 말리면 겨울을 나는데 끄떡없다. 겨울을 채비하던 그 옛날 고향의 모습을 닮았다. 누가 오셔도 그렇고 또 겨울에 시장 다닐 수 없잖아요. 부엌에 등장한 한규 씨. 직접 심어 키운 쪽파를 정성스레 다듬는다. 많이 컸어. 아래 것도 크던데? 쪽파 한번 더 심어달라. 쪽파 씨가 없다며. 사온 데서. 많다고 그랬잖아. 그때 그게. 너 그때 무슨 김치 해줬지? 자기가? 양배추김치. 양배추김치를 해놨는데 제가 어디 교육을 갔다 왔는데 김치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갔다 오니까 양배추김치를 해놨는데 마침 그 다음날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너무 맛있게 익은 거예요. 애들이 막 깜짝 놀라. 정말 맛있더라고. 근데 실수로 맛있게 담갔는지 몰라도 하여튼 참 맛있게 담갔어. 무릇 농산일은 자식 키우는 것과도 같다. 그 양파도 우리가 심은 거야 자기 거래. 이 육질이 틀려. 먹어보면.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 처음에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볼 때 그 아주 귀엽고 이쁘잖아. 이 채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정말 꽃 피어갖고 자라고 그러는 걸 보면은 진짜 신비하고 귀엽다고. 아니 저희가 또 갑자기 해물빈 대떡이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 뭐 바지락하고 굴하고 오징어는 또 뭐 살아나갈 수도 없잖아요. 밭에서 키운 채소로 뚝딱뚝딱 시장까지 서러 안 가도 되니 이것도 장점이다. 오늘 빈대떡은 부부의 합동 작전.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서로 필요해야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한규 씨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 깊고 가정적이다. 제가 이걸 봐서 우리 큰아이도 이런 걸 잘해. 지금 거의 지가 다 해. 면회를 안 하고 가보면 우리가 갔을 때도 지가 해.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갔을 때 지가 하니까 평소 오죽하겠어. 노릇노릇 고소한 빈대떡이 익어가듯 부부의 일상도 맛있게 익어간다. 자식들 떼어놓고 늙음하게 때아닌 신혼생활을 즐기는 부부. 서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말고 더한 행복이 있으랴. 부부의 알콩달콩한 시골살이가 빈대떡만큼 고소하다. 며칠 후 초록 융단이에 차양을 치는 한규 씨. 부엌에서 희숙 씨도 분주하다. 손질해서 잘 말려놓은 시래기를 된장에다 묻혀 들기름 넣고 센 불에다 볶는다. 이러면
시래기 된장국의 맛과 향이 살아난다. 양이 많은 걸 보니 오늘 집에 많은 손님이 오는 모양이다. 야, 내가 좋아하는 거다. 야, 와, 너무 신비롭다. 아우, 예뻐. 여기 충남 보령에서 글쎄 새벽 6시 반에 왔대요. 농촌체험협의회 체험관광분과 총무 맡고 있어요. 저희 분과에 예산 사과 예예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오시면은 요건 앞에 요건 뒤에 당진이 부회장님 우리 집에 금산 다섯 분 완벽하게 오시고요. 금산? 네, 제일 먼저 전화 주시고. 아이고 이뻐라. 우리 청문이 이런 거 다 좋아해. 네, 우리 것만 좋아요, 무조건. 내가 얘기를 담는 거야.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가지가 무성하듯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나와서 새끼를 치고 열매 맺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충남 농촌 체험이 같이 가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실을 맺을 거다.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희숙 씨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다. 거사를 치를 준비를 마친 한규 씨가 참나무 장작에 불을 붙인다. 나는 밥하고 고기만 굽은 오늘 일과 한 끝이야. 아궁이 담당인 한규 씨가 가마솥에 밥을 앉힌다. 가마솥다. 반갑습니다. 충청도 각지에서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이 모였다. 대부분 희숙 씨 부부와 같은 귀농인들이다. 각 시군의 이제 체험 관련된 회장님 뭐 이제 이하 그 임원하고 회원들이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정보 교환도 하면서 체험도 하고 같이 이제 만남의 장을 마련한 거예요. 농가의 멋과 맛, 그리고 정을 나누는 농촌 체험을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희숙 씨가 만남을 주도했다. 아주 사소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주면 이렇게 놀라운 감성을 자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실 때 상대방이 최고다, 세상에서 올리원이다,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 눈을 감으신 분을 위해서 이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분이라면 이걸 좋아하겠다, 그걸 쓰면 업으셔도 되고,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니, 앞에 뭔가 막 있을 것 같으니까 믿기는 하는데 불안하면서도 그러면서 좀 옆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차라리 더 나은데요. 그러니까 눈 뜨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오늘 체험한 명색은 자신의 농장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체험 행사가 끝나자 어느덧 점심시간. 희숙 씨가 새벽에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과 각자 자신들이 지은 채소들을 조금씩 가져와 식탁에 올렸다. 직접 키운 농작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잔디 마당에다 뷔페식으로 차려내니 가든 파티가 따로 없다. 모든 게 다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아, 그래? 왜? 아, 그래도 맛있게 드셨대는데. 제가 옆에 서야죠.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집 찾아주셔서. 저희 음식을 제가 농사 짓느라고 쳤는데 하여튼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네. 기회가 되시면 지나가시다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남편의 내조로 무사히 잘 끝났다. 맛있는 거 드셨으니까 누가 한 줄은 또 아셔야 하잖아요. 또 우리 남편 애쓰고 이랬는데 최소한 당신이 그 해서 여러 사람이 즐겁게 먹었으니까 그분한테도 얘기를 해주면 남편도 또 힘이 나지 않을까요?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 당연한 거죠. 남편이 안 해줬으면 그런 밥을 어디서 먹어봐요.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이거를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날 며칠 전 황토방에 들여놓은 콩바구니. 콩은 잘 떴을까? 잘 발효되기를 빌며 아궁이에 장작불 피워가며 정성을 기울였다.
사나흘 띄운 콩에서 고릿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청국장이 다 됐음을 알리는 신호다. 미끈거리면서 거미줄 같은 가느실이 생긴 걸 보니 충분히 잘 띄워졌다. 지금도 냄새도 그렇고 어? 맛을 보면 알아. 일단 냄새만 보면 맛을 안 봐도 알아. 이 색깔하고. 일단 상태를 딱 보면은 잘 띄워진 청국장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사이사이 적당히 넣는다. 밑간을 하는 거지. 끓여 먹을 때 좋게. 절구에 넣고 찌우면 끓여 먹기 좋은 청국장이 된다. 옛날 그 시골에서 지금 꼬리꼬리한 냄새 나는 거는 제대로 발효가 된 게 아니야. 그 원료 삶을 때, 띄울 때 요 중에서 뭐 하나라도 틀리면은 제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바구니에 발효된 콩들은 바짝 말린다. 청국장 분말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지, 완전히 바싹 말려야 분사가 되니까 딱딱하게 말려야지. 이렇게 또 며칠을 말려서 만든 청국장 분말은 나중에 고추장을 담글 때 쓴다. 밑간을해서 지은 청국장을 포장하는 부부 야무지고 꼼꼼한 희숙 씨가 마늘과 고추로 청국장의 모양을 낸다. 요즘은 음식을 이렇게 눈으로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좀 더 예쁘게. 그리고 어차피 찌개에 고추 마늘은 들어가요. 그리고 고추도 약 안 치고 이렇게 농사 지은 텃밭에서 딴 거고. 요 마늘도 제가 심은 육종 마늘이에요. 하루 덕분에 내가 죽었지. 아, 나도 뭐 가서 뭘 했어? 가 손질했잖아. 어? 심을 때 뭐 했어? 황토방에서 발효시켰잖아요. 황토가 갖고 있는 그 성질이 잡냄새를 제거해요. 제대로 발효된 청국장에서는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구수한 장맛을 얻으려면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다. 부부도 인내를 갖고 함께 견뎌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을 수 있었다. 건강한 삶이 가장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사람들의 그 삶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또 좋은 이렇게 경험이랄까 이런 걸 저는 일반인보다 많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내 여력이 닿는 한 건강 지키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그저 살고 싶어요. 가끔 답답할 때면 부부는 바다로 산책을 나선다. 바로 앞에 바다가 있으니 이 또한 축복. 어느덧 인생의 석양에 선 부부.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을 부부는 서로를 믿고 다독이며 35회를 헤쳐왔다. 넘치면 나누고 부족하면 채워서 살아온 날들. 우리 집에서만 예쁘다고 바라봤는데 갯벌에 떨어진 거는 또 저렇게 다른 느낌이 나네. 어떤 막 이렇게 붉은 등을 이렇게 어디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불기둥을 막 밑에다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오늘 하루 만족하고 어제도 좋았고 내일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이상 없어요. 자연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황혼을 보내는 부부. 그만하면 감사하고 이만하니 행복하다. 인생의 황혼기를 황금기로 바꾼 부부. 그의 가을이 황홀하게 저물어간다.